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19인생 문제풀이를 같이 진행해 나갈 김지영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론에 이어가지고 문제풀이에 들어왔는데요. 그럼 이제 이 문제풀이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이론보다 해야 될 것들이 좀 두 배로 좀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론에서는 우리가 예습을 한다거나 이런 과정이 필요가 없었지만 반드시 단원별 문제풀이에서는 예습을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큼 노력을 해야지 가져갈 것들이 좀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습 없이 오게 되면 그냥 이게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구나 라는 정도만 파악하고 넘어가는 거지 내가 다시 공부한 걸 다시 복습하고 할 그런 게 되질 않기 때문에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예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한 주에 좀 설명할 게 많으면 한 10장, 11장 정도 나가고 많이 나가면 이제 설명한 게 좀 적어서 이제 한 13장 정도, 그래서 한 평균 12장 정도는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습을 좀 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원별 문제풀이에서는 첫 번째, 기본 이론을 꼭 복습을 꼭 해 주셔야 돼요. 기본 이론을 복습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해당하는 이론만 우선 복습을 하는 게 좋죠. 우리가 전체를 다 한 번에 복습하는 게 좋긴 하지만 한 번에 그 많은 양을 복습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한 주씩 끊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단원별 문제풀이 진도 나가는 것에 해당하는 그 이론을 먼저 복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부패, 변질에 관련된 거기와 관련된 것까지 이제 복습을 예습을 이제 해오시면 되는 거였는데요. 이제 하여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 10장에서 12장 정도에 해당이 되는, 그래서 평균 12장 정도가 제일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이 되는 이론 과 관련된 내용을 먼저 복습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습할 때도 그래요. 우리가 이 복습할 때도 아주 기본적인 게 있고 그다음에 거기다 이제 심화도 우리가 이제 이론을 기본 따로 하고 이제 심화 따로 하고 그러기엔 되게 애매해요. 이 과목이. 왜냐하면 또 기본만 하자고 하면은 너무 이렇게 좀 내용이 막 확 줄어들 수 있고요. 그러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심화까지 같이 하면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교육청이라든지 경기도라든지 아니면 타 지역이라든지 모든 곳이 다 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기본 이론하고 이제 심화를 같이 진행을 했는데요. 근데 복습을 할 적엔 먼저 항상 기본부터 봐주세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우리가 그때 할 때마다 항상 얘기를 했었죠. 이게 기본이고 여기에다가 더 집어넣으면 심화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본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으면 심화와 관련된 내용들을 보고 그다음에 우리 또 이 이론 시간에 되게 많은 프린트물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프린트물이 또 법규와 관련된 것들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다 한번 일일이 나중에는 그런 법규와 관련된 거라든지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있는 그 내용들까지 꼭 읽어두셔야 됩니다. 꼼꼼히.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가서 그것까지 다 하셔가지고 복습을 끝내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복습 한 3번 정도 하면 제일 좋긴 하죠. 똑같은 이론을 무슨 복습을 3번이나요? 그렇게 하면 거의 완벽한 수준에 가까워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기본적인 거 보고 거기다가 심화 과정 좀